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도 예, 순종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죠. 예, 오늘 가서 살찐 것과 단 것은 먹지 마세요. 그것은 예, 그것은 지금 순종을 안 해도 여러분이 예, 충분히 괜찮아 보이시니까 예, 살찐 것과 단 것은 지금 안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저는 주제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느헤미야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 세렌디피티, 그죠? 예기치 않은 기쁨 같은 말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에스라를 묵상하고 아, 뭐 같이 온 애들이니까 뭐 거기서 거기려니. 근데 에스라와 분위기가 확 사뭇 다르죠. 예. 물론 이제 어제 말씀은 예, 좀 지루했어요. 그죠? 예, 이름들이 또 쭉 나오고. 근데 에스라 2장에 그 말씀이 또 나온 거를 거의 예, 그랬더니 아, 암흑의 집사님은 묵상에다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똑같은 이 긴 이름을 왜 또 썼나? 장수 채우려고 그랬나? 아, 장수가 모자라서. 예, 상당히. 근데 예, 보니까 끝에 조금 달라요, 그죠? 예, 헌물한 내용이 조금 다르고 예, 그 외에 사람 이름은 뭐 바뀔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 헌물 내용은 저울에 따라 계량에 따라 좀 다르니까 좀 다른데,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또 아마 일반적인 교인들이 느헤미야를 그냥 읽었다면 뭐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또 영웅들, 뭐 그런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데 저희가 복음의 눈으로, 저희가 복음적인 신앙훈련을, 영성훈련을 하는 저희들이 영적 습관을 매일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 안에 들어온 내적인 말씀이 어떻게 외적인 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볼 때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을 어떻게 제어해가고 상황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내는가,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느헤미야는 많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정말 말씀적인 의미에서의 외유내강, 그렇죠? 진정한 인사이드 아웃의 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결단하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비웃죠. 예, 그 결단이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또 예, 네 안에 있는 또 다른 또 하나의 너에 의해서 실패하게 될 거다라고 비웃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신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의 힘, 또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그 영을 통해서 이끌고 가시는 그 힘들이 우리가 아주 작고 작은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계속 서 나갈 때 무서운 관찰력과 힘을 가지게 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으니까 잘못하면 무결점에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또다시 저포도는 시다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저포도가 시건 말건.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결단해 간다는 것은, 예, 제가 제자훈련에서만 예, 누설하는 비밀 중에 하나인데, 예, 우리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아도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질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한다 그랬는데 그 대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전 경쟁이에요. 그래서 축구팀을 구성해가지고 대표팀을 뽑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시킵니다. 그렇죠? 스타팅 멤버 경쟁을 시켜요. 내 말 이해가 되니 지금? 그죠? 스타팅 멤버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11명 엔트리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거야. 근데 후보들이 있어요. 예, 벤치 멤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엔트리 안에 들어가긴 해. 근데 주전에 문제가 생길 때나 아주 피곤할 때나 그럴 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경쟁이야. 둘 다 다 있어요. 옛사람도 우리의 그 변하지 않은 기질을 가진 우리 육체적인 DNA를 가진 그 존재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던 우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계속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고 그러면 그 옛사람의 기질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즉 벤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대기 상태에 있어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옛사람의 그 성질이 안 드러나, 없어진 게 아니라 드러날 기회를 못 잡은 거야. 그죠? 예, 벤치 멤버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가 틀리면 올라올 거야,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수 틀릴 기회를 안 줘. 예? 뭐 나누다가 나하고 비슷한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 나도 한번 찔려야지. 근데 계속 막 아니요. 지난번 제자반에서 막 스테반이 순교를 해야 되는 그 막 눈물샘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막 앞에서 막 눈물 바다를 막 일어놓으니까 딴 거 해야 되겠다. 나도 좀 은혜로운 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결점의 인간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뭐 시간 잘 지키고 미루지 않고 하면은 제대로 끝내고, 아니 우리가 그걸 후회하고 지금 그렇게 했으면 우리 지금 다 하버드에서 박사 받았지.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깨진 마음으로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믿고 떵떵거리면 다른 데 가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작은 소원들 앞에 결단하고 뭐 사순절인데 결단도 했다가 조금 못 지켰다가 그래도 또 결단해. 낙심치 않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저만치 가 있어요. 그거 이상하다. 나는 못한 게 더 많았는데 어떻게 이만치 여기 와 있었을까? 하나님 편에 서는 그 한순간 한순간들이 자꾸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제자리에서 맴돌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런 진행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는 예루살렘에 와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주신 소원을 따라 그 안에 많이 쌓여있던 하나님과의 그 신용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작은 결단들이 전부 다 쓸모가 있는 거야, 이상하게. 그죠? 원수가 쳐들어올 때도 그런 결단을 내가 전에 했었는데? 해가지고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이 저절로 돼 있어요. 또 하니까 저절로 돼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저희가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가니까 단기 선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수년 동안 준비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무슨 프로그램이
뭐 유초청 전도 축제 때도 그렇고 난민 축제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병원 선교를 해도 그렇고 갑자기 뭐가 필요할 때 우리가 쌓여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딱 닥쳤을 적에 기도하고 했던 그런 스피릿이 결단이 그런 용기가 그죠? 네. 아프리카 사람들 앞에서 워십을 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해요. 네? 그 사람들은 머리만 이렇게 해도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흔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러워.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뭐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게 뭘까? 저게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건 뭘까? 우리들이 하는 그루브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죠? 마치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요 그거 할 때 어디로 이렇게 잠깐 갔다 오고 그랬어요. 진짜 창피해. 정말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프리카를 한번 우리 공략하자. 그래서 저희가 칼군무도 하고 물론 혁혁하게 공헌한 우리 정 감독이 있지만 칼군무도 하고 이렇게 딱 맞추니까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매번 하니까 저희가 에어프랑스 안에서 뮤직비디오도 찍고요. 스튜디오에서 가는데 뒤에가 이상하거든. 가다가 싹 보니까 막 통로 사이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막 이러고 있어. 놀라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저희가 준비하고 순발력들이 이렇게 쌓이니까 어느 순간에 뭐를 할까 하는데 그게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준비하니까 금방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쌓아왔던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왜 그런 용기를 못 내냐면 이해관계가 걸려있다고 생각해요. 나 이해관계가. 내가 이걸 해가지고 과연 시간을 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그래서 이것이 뭐 돈은 아니지만 나에게나 누구에게나 유익이 될까? 이런 이해관계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체면이 걸린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죠? 마음의 결정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하고 경기를 할 수 있어요. 말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경기를 해서 내가 해서 이길 거야 라고 마음에 결정하는 건요 마음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우리는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야. 말하고 경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좀 연로하시면요 우리보다 늦게 뛰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남기태 장로님 그 돌아가신 시베리안 허스키 저보다 늦게 뛰더라고요. 같이 뛰는데 막 연로해가지고 늦으니까 막 화가 나는지 와가지고 막 내 여기를 막 물어요. 빨리 가냐고. 그래서 야 너 개가 나보다 늦게 뛰면 어떡해. 그러니까 개도 사람보다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뛰어보지도 않고 마음으로 포기해. 개가 덤비면 나는 거기서 그냥 순직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하는 거, 그죠? 독일 사람이 전화 와요. 우리 교역자실에서 전화가 울리는데 전화 받아보세요 했더니 독일 사람일 거예요. 아니 받아봐야 알지 독일 사람인지 아닌지. 받아서 독일 말이야 안 되는데 어떡하죠. 받아봐야 알죠. 저도 사실은 전화 받는 거를 그렇게 아주 썩 즐겨하지 않아요. 밤이 작아가지고 전화 받고 또 전화로 따지는 건 더 싫어하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건 그런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거니까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결단하기만 하라 정하기만 하라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마음 안에서 이해관계 따지고 체면 따지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걸리는 거 다 따지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질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못한 거를 뭐를 빌려서요? 분노를 빌려서요. 분노를 빌려서. 이 안에 힘이 없으니까 뭔가 힘이 있어야 용기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노는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빌어가지고 파괴적인 본성을 나타내고 뭔가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분노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중독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기운을,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술을 한 잔쯤 마시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 취한 거예요.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술기운이라고, 술기운. 예? 예. 라라니, 하나님,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이게 술기운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회개가 더 잘 된다고. 그렇진 않죠. 뭔가 감상에 젖은 거야.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결단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잠재력을 높이고 또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정한다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그 부자 관원이 청년이면서 와서 영생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테스트를 하죠. 작은 테스트였어요. 예, 네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려무나 라는 게 결단이죠. 결단. 왜냐하면 그가 영생을 구했거든요. 그죠? 예, 돈은 벌만큼 벌었고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어도요 옷이 패션이 그냥 거의 똑같아. 긴 옷하고 하얀 거. 그걸 200벌 걸어놓으면 뭐 할 거야 도대체. 그거 한 두 벌 갖고 빨아입는 거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남 주고 나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근데 그게 작은 결단들을 해봤어야 되죠. 그죠? 작은 결단들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결단을 해봤어야 하나님 앞에 결단이 쉬운 거예요. 근데 안 해보니까 어려워서 못해요. 슬피 그가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온 교인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 묵상 중에서 적용과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적용과 결단을 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잠재력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거 이런 짓 해봐야 뭐가 달라질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래서 2021년은 기대하는데 2021년이 그냥 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하는 우리 이제 준비 멤버들이 작은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장로님이 또 지난 시간들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들 해서 잘 사진도 화보도 또 기념물도 하고 우리가 스피릿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가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던 한 4,075명인가요? 네. 모든 그 양육과 교육들 지난 20년 동안 제가 목회할 때의 기억이니까 4,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그래프상으로 뭔가 변곡점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양육도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프가. 근데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테이크오프의 어떤 그 기점들이 있는 거예요, 양육에서. 갑자기 세례받는 사람들이 확 많아졌을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1대1 양육자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졌을 때가 있고 그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쓰임받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아마도 우리의 밖으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 확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오신 우리 함께 하신 지가 15년이 되셨다면 10년이 되셨다면 5년이 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서 결단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다시 주님의 나라가 힘을 얻어서 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
한쪽 발에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전 멤버로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가 벤치 멤버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속 잘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도 역시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8장에서 유명한 초막절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를 할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떤 갈망과 소원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망과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그런 말씀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소원을 갖게 돼요. 그렇죠? 예. 제가 큐티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깨달은 공통점은 뭐냐면요. 아무리 멋진 예화나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나중에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적은 걸 보면은 꼭 그 가운데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이야기가 임팩트가 있을 거야 생각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다 말씀을 붙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이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광장에서 모여서 수문앗 광장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읽고 초막절 행사를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말이 와야스프라는 표현인데 그건 뭐냐면 이 모이다라는 그 원동사 아삽이라는 히브리어의 니팔형입니다. 니팔형이 뭐예요? 제기동사예요. 제기동사. 제기동사. 그러니까 독일어의 뭐 지시. 그죠? 예. 동사. 그래서 제기동사예요. 그래서 모이다가 제기동사가 되니까 그들이 스스로 모였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모였다. 그게 와야스프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일 사람들이 아니죠. 그전에는 느헤미야가 인도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모였는데 이제 그들이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들 안에 뭔가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오늘 교구 목사님들이 안 오면 때린다고 하니까 오셨죠?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마음이 컬컬하고 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함이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은혜가 있으니까 또 내가 간구해야 될 간구해서 피해야 될 시험이 있으니까 또 대신 대속의 마음으로 함께 아뢰고 올려드려야 될 우리들의 중보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도 잘 주무셔야 되겠고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요. 또 이런저런 이제 질병 초기에 그런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겪고 넘어가야 돼요. 질병의 어떤 증상들이 우리 안에서 왔다가 사라지고 극복하기도 하고 또 그게 굉장히 중해지기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꾸 서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여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했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주셨던 그 율법책, 아마도 다시 주시는 말씀 신명기서가 그 중심이라고 생각되죠. 그 말씀을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해서 우리들에게 그 율법책을 가져가십시오. 그때가 여러분 책이 출판돼가지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바로 그 성경인데 그것을 가져다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할 때 요시아 왕 때에 그 신명기 말씀이 성전 뒤에 먼지가 쌓여서 있었는데 그거를 오랜 세월 동안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러니까 습관적인 제사는 드렸지만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몰랐던 그 사람들.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투성이었던 푸른 나무 아래 그들이 모든 주술 행위를 하고 자식을 불에 던지는 이방의 그 인신제사까지 닮아 있던 온 나라가 우상투성인 스프릿이 죽어있는. 그래서 그 우상만 척결하는데도 요시아가 8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하고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일어서고 그 말씀이 들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하고 또 초막절을 지키기까지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신자됨의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게 또 뭐가 돼요? 율법이 되고 강제가 되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적용하고 결단한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행복한 실행. 우리가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 말은 대부분 정죄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왜 당신은 설교만 하면서 당신은 실천을 안 해요? 그건 정죄죠 여러분. 그죠? 권사님은 왜 기도는 하는데 삶은 왜 그래요? 그건 정죄지요. 그걸로 사람이 달라질 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실행을 하는 건 자원하는 마음. 다윗이 범죄를 하니까 시편 51편에서 그가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겁고 쓴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구원의 즐거움을 되돌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되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뭐라도 하고 싶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서 은혜가 식어지면요 뭐라도 할 수 없고 뭐라도 하기 싫어져요.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래서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시절 때 은혜 받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전도집회 부흥회를 준비하고 멤버들끼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중에 다른 교회에서 온 청년 하나가 좀 신비해. 그 친구가 좀 신비해. 그러더니 기도하는데 자기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잠이 깼는데 철야를 했거든요. 그런데 환상을 봤대요. 그 뭐가 환상이냐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 하얀 빛이 나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쫙 나가는 그걸 봤는데 그 귀신들이 그걸 너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저희가 뭐 그 사람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할 적에 이 악한 영과 또 불신앙의 그 죄의 세력들은 가장 싫어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뭔가 교인들이 뭔가 강제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정도로 축소하고 싶겠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일 때 거기에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 이것이 신자됨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복된 삶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8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나오는 말 중에 인상적인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모두 11번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거예요. 콜. 오케이. 이게 뭐냐면 모두라는 부사입니다. 다라는 부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8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 모든 백성 위에 에스라가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예,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 다 우는지라. 모두 다 우는지라. 이 모두 다라는 이 부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똑같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뭐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 시청학 광장에 모이니까 그냥 군중심리로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했어요? 몰라요? 그냥 사람들 모이니까 우린 갔을 뿐이에요. 가 아니라 교회당에 가서 뭐예요? 아, 우리는 큰 교회예요. 뭐 몰라요? 뭐 장로님들이나 누가 아는지 모르고 우리 그냥 예배당 갔다 온 거예요. 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자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누구나 다 100%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가운데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신도 지도자 13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도 나오고 학사 에스라도 나오고 레위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들이 다 모두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고 누구는 형식적으로 하고 누구는 앞에다가 내세우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마치 무대 감독처럼 공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따로 있고 뒤에 가서 나중에 평가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신자됨의 의의를 가졌어요.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거나 찬양팀도 우리는 예배의 종사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사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종사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스피릿이야. 보는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뭔 모르고 순진하니까 찬양하고 은혜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찬양 준비하는데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예? 악보 정해야 되고 맘 맞춰야 되고 그런데 뭐 예, 박자가 안 맞아. 그러니까 하다가 박자가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반성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예, 우리는 종사자예요. 맞습니까? 느헤미야가 말씀을 읽는데 다 우는데 느헤미야 혼자 야 진짜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나 진짜 힘들었어. 응? 니들은 모르니까 울지? 나 뭐 들어? 여러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물론 목회자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제일 은혜 못 받을 자리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할 때 마음이 정말 싫고 심란한 거. 끝나고 나면 룰룰랄라. 오, 끝났다. 진장.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화있을 진저예요. 지난 주일 5시에 우리가 그 모임을 했는데 마지막 마칠 때 네, 이주연 목사님 보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그 받은 그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에 또 모이게 하셔서 이렇게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 그죠? 네. 주일날 양 피곤하고 죽겠는데 여기까지 모였다가 또 마치게 하니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저는 그래요. 주일 오후가 되면 행복하고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그럴 때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조금 피곤하지만 그죠? 조금 피곤하죠. 뭐 1, 2, 3부가 언제 갔는지 모르게 막 금방 가니까 또 그리고 주일 오후에도 이런저런 일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사하고 또 해야 되는 일들 그러면 또 카톡 나눔 또 한 몇백 개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는데
보는 게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몰입꾼이기 때문에, 저는 공마단 단장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정말 불행한 거죠. 정말 불행한 거죠.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아야지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거나 사진 찍고 옆에서 편집하고 뒤에서 오리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빼앗겨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가는데 알고 보니까 다들 지쳐있어요. 장로님들은 몰라 나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뭐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 또 권사님들은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해요? 뭐 그냥 우리 교회는 큰 집이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보니까 그렇고 소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한국 교회는 거듭나야 된다 말은 하지만 기쁨은 하나도 없는 거기에서 뭐가 새로워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신자됨을 원하는 거예요. 예?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그런 거죠. 하나님 가슴 뜨겁게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로잡히고 그 사모함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태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녹여주옵소서.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앞에 그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됨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수문학 광장에서 그날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이니까 너무나 좋아서 그들이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그들이 모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뛰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롭고 그리고 그들의 발이 사슴처럼 가볍게 높은 상상봉을 향해서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계속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계속되지는 않아요. 이 무브먼트가 계속 성령 안에서 살아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한, 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편에 쓰는 작은 결단들을 계속해 가는 한 우리 안에는 그런 자발성이, 그런 성령에 묶이지 않는 무브먼트가 그리고 우리에게 신자됨이 우리에게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어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려면 어떤 사람은 밥통 가야 되는 게 부담들고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갈 때부터 빼앗긴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밥통은 비어서 빈 밥통을 들고 가지만 그래도 빼앗긴 마음은 비워지지가 않고.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대로 속이 상해서. 그러지 않고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을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는 없을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애통할 수는 없을까? 그런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콜. 모두 다 가슴을 찢고 모두가 옷깃을 여미고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 모두는 주님이 필요해 은혜의 보좌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을 보고도 자꾸 뭐 애쓰고 수고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지 말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죠. 뭐 군인 아저씨 뭐 당신이 철책선에 있으니까 우리가 베개를 높이기 그러니까 탈령하잖아요. 자꾸 빼앗긴 마음이 있으니까 빼앗긴 마음이 있으니까 에? 아 멋있어요 멋있어 오 멋있는데 사진 좀 하나 같이 찍어요 그래야지 뭐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랬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러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사람이면서 대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표자입니다. 느헤미야만 대표자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뭐 넘사벽 그러면 나는 사우정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대표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대표 선수이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나는 지금 벤치 멤버고 후보로 내려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니까 우리는 대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좋아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그죠? 은혜 받으니까 우는 거죠. 그런데 그 울음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 대한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죄를 지었느냐고요. 자기들이 우상과 자기들이 산당을 만들었냐고요. 자기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나라를 망해먹었냐고요. 자기 조상들이 망해먹었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생겼어요. 즉, 죄의 현재성 때문이에요. 그 죄의 현재성이 느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가슴 아픔이 느껴져요. 어머니들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일생을 생각하니까 그 비로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한과 눈물과 후회와 그 가슴 아픔이 느껴져. 그러니까 가슴이 같이 아파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자기들의 과거를 생각하니까 가슴 속에 후회가 생기고 마음 속에 원통함이 생기고 또 다시 그래서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제가 생각했어요. 왜 자연스럽게 우는 게 뭐가 나쁜데? 그런데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위로의 마음이 있죠. 위로의 마음이. 울지 말고 여러분을 달래줄게요. 오늘 위로의 마음이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울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어떤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뭔가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다는 그런 어떤 한스러운 마음이 그 안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내가 주체가 돼서 내 과거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과거에 이게 내 잘못됐어. 이거 그랬으면 그랬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강해져요. 회개는 회개지만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하면요, 마음이 강해져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강해져.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팍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에 유다이즘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율법적인 바리새주의가 등장한다고요. 느헤미야는 벌써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어요. 오직 은혜의 법으로만 되는 줄 알아요. 복음을 바울이랑 사도들이 전하는데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율법 교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과거를 바꾸고 그들을 다시 뭔가를 보충시키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니까 은혜가 은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만 받아서 되나 뭔가를 해야지 하고 자꾸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들이 다시 주체가 돼서 과거를 다시 회복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의 물결이 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따라가면 순방향으로만 가도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것을 고쳐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느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일파냐, 친일파에 부역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 조상이고 누구 자식이고 어떤 뿌리냐, 이 제도가 거기에서 온 거냐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서 국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벌써 이런 얘기하면 또 위험해져요, 그죠? 네, 그 얘기는 그만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 흑백 문제가 있던 남아공원 같은 아파르헤이트가 있던 곳에서 그 백인들이, 그죠?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학대하고 어려움을,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걸 뭘로 보상하겠어요? 보상 안 돼요, 그거는요. 네? 보상 안 돼요.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되고. 독일 수상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게 이제 그
헬무트 슈미트죠. 예, 무릎을 꿇었던 사건이. 예, 그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멋지게 됐지만 여러분 흑백 문제는 그런 것 갖고 안 돼요. 과거에 우리가 당신들 노래에서 삼고 학대하고 그리고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거 미안합니다. 무릎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풀려요? 넬슨 만델라가 일생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자기가 흑인이고 억압받던 사람이고 그리고 일생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가 그가 석방되자 나온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화해예요. 화해. 화해. 근데 무슨 화해예요? 조건 없는 화해예요. 조건 없는 화해. 화해하자. 근데 백인들 전부 와서 일렬로서 나한테 싸다귀 열대 맞고 내가 침 뱉고 내 가락 밑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전쟁이죠. 그거는 이제.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희생자인 그가 조건 없는 화해예요. 조건 없는 화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조건 없는 화해를 조건 없는 게 아니었죠. 자기가 다 뒤집어 쓰셨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조건 없는 화해를 불신앙에 빠진 우리를 의롭다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로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정죄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정죄해. 과거를 정죄해.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서울역 앞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끔 섬찟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 전당 불신지역. 네.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정해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섬찟하죠. 그런데 여러분 웃으면요 단기 선교 가는 우리 권사님이 단기 선교학에서 홍대 앞에서 담력 훈련 해갖고 50을 했대요. 아줌마들이 홍대 사거리에서 담력 훈련으로 그래서 50하고 그래도 웃으면서 하니까 웃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아, 또 예수쟁이들이 또 뭐지 그래도 뭐라 하진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과거 문제로 여러분 씨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엄청 파렴치해지겠구나. 글쎄요. 두고 봅시다. 우리가 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므로 파렴치해졌는지 아니면 우리의 과거를 묻고 전혀 딴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지.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야반도주 하신 분이 한두 분 계셨어요. 사업하다가 안 돼가지고 옛날에 그런 분 많았잖아요. 예? 저녁에 통일호 열차 타고 어디론가 예, 증발해서 야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돈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이제 부도나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출애굽 하신 거죠. 예. 근데 정말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를 들었어요. 한 분은 미국에 가서 계셨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믿음도 좋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예, 그리고 돈도 벌었었는데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몰락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한 생각이 나요. 얘기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 사업이 잘하면 사업인데 안 되면 바로 사기가 돼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채권자들이 오고 멱살도 잡히고 이제 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달동네로 가서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용기가 없으니까 이제 쉬는 거죠. 도주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편하겠느냐고. 저는 어릴 때 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다고 하고 살고 그런 사람은 벌받고 벼락을 맞아도 따블로 맞고 그래야 돼.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미국에 가 있는데 어떤 그분을 아는 분이 어떻게 가다 미국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이민교회에서 그 분을 만났대요.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사시는 거야. 나이도 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0불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 100불을 손에다 쥐고
하염없이 흐느껴 울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내가 생각했던 게 정말 너무나 후회가 돼요. 네. 그 백불을 손에 쥐고 인생이 뭔데 여러분. 그런 거죠. 네.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투자한다고 빌려줬다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네. 그분이 정말 위선자의 대표이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다 가짜이고 그런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분이 교사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노래도 잘해가지고 약간 비음이 섞인 예. 흰고름 몽게몽게 비어오르는 야 선생님 노래도 잘해 그랬는데 어느 날 야반도주 했다는 얘기 예. 그리고 피해자들이 교인들에게 많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비난한다는 얘기 그래서 교인들이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듣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는 얼마나 그 과거 때문에 마음이 쓰렸을까 그 가족들은 그 자녀는 생각하니까 그 100달러를 받고 막 울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예, 또 한 분은 그런 분 많이 안 해요 또 한 분은 어디 서울 어디에서 또 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름을 바꿨어 이름을 바꾸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딱 그분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 같다고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얘기를 그 아는 분이 가서 물어봤대네요. 아, 그것도 뭐 얘기를 하지 말지. 혹시 그 교회 출신 혹시 중에 그 이창규 목사라고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못 해드리는 거지. 내가 그 얘기를 뭐하러 했어. 그 얘기를 뭐하러 했어요. 여러분 그 과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학창 시절에 요즘 뭐 한국에서도 학창 시절에 뭐 폭력을 썼다 이런 걸로 막 신문이 막 근데 여러분이 자녀가 만약에 예, 학교 다닐 때 뭐 실수해 가지고 뭐 잘못한 게 있었다고요. 뭐 학교에서 있다가 오줌을 쌌다든지 그래서 동네 아 그 학교 반 애들이 내가 오줌 싸게 다 이렇게 사실은 몸이 안 좋았던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일생을 갖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걔는 그 과거를 뭘로 만회할 거야 도대체. 뭘로 만회해요. 네? 그리고 정말 우연히 옆에 애 거를 잠깐 가져갔는데 못 줬어.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 도둑놈이라고 얘기가 됐어요. 쟤 저 도둑놈이야.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를 뭘로 만회할 거야? 뭘로? 그걸 나중에 만회한다고요? 아니요, 마음의 병 돼요,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이 인간의 정의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가졌던 죄, 그 가슴 졸이며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죄와 그런 것들이 말이죠.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너무나 이게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그걸 은폐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조선일보 전면 광고 한번 쓰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나의 의의는 이것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하세요 못났고 힘들었고 그리고 마음속에 은밀하게 갖고 있던 나의 그 죄와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난 날을 은폐하고 내가 착한 척하는 위선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이것을 씻어주었다고요 누가 너희를 처음부터 천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변명도 못해 가늠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뭐 옷이 벗겨져가지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정죄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빼앗긴 백성들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과거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과거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으면 몸에 병도 나을 거예요 그죠? 병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병이 된 거잖아요 쌓여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네.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하던 거잖아요. 나의 아픔과 죄와 그 모든 것은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바리새주의가 펴는 거. 근데 이들이 갈수록 그것을 피하지 못했죠. 하스몬 왕조와 바리새주의의 탄생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다시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은혜의 법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하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근심 쪽으로 다시 부정성 쪽으로 뭔가 정죄하는 쪽으로 뭔가가 다시 과거를 반성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요 싹 삭제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